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히어로 아레나 특집 조합의 워크래프트 3 폐왕전 결승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 2경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경기가 휴먼과 언디드 접전이에요. 정말 그 밀고 당기는 계속되는 교전과 명경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에. 네, 또한 이 심리전 또한 대단한 것이 이 휴먼 대 언디드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그 고스 초특급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 타이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1, 2경기 잠시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1, 2경기 모두 다 상대를 기가 막히게 속인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따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1경기 로스템플에서는 설마 1.10 패치 로스템플에서 휴먼이 패머를 하겠느냐, 패스트 멀티를 하겠는데 멋지게 성공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끈 게 됐고요. 김동훈 네. 선수가요. 2경기 디펜프맨 앞에 과연 크리티핀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했는데 허를 찔러서 정말 빠른 타이밍에 디펜드 모드가 되기도 전에 네. 그 핀드의 정말 기가 막힌 컨트롤로 큰 교전에서 이득을 본 게 김동훈 선수 언데드가 승리한 이유였고요. 그렇습니다. 라스트 큐 그리고 SA 고스톱 워크래프트 3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신 아이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워스리 패왕이 되기까지 자 지금 이 결승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3라운드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를 잡아내는 것 그야말로 허리 중심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 맵은 예, 라운드바우 프라임이 되겠는데요. 네, 라운드바우 프라임에서의 언데드 대 휴먼 경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죠. 1, 2경기의 예를 들어서 그때 네. 상황을 가지고 와서 한번 추측을 해보건데 네. 라운드 오브 프라임 분명히 휴먼이 빠른 멀티하기에는 쉬운 맵이 아닙니다. 그 멀티 지역에 있는 크립도 강력하고 약간 로스템플보다는 거리도 있고요. 네. 근데 또 허를 찔러서 김동원 선수가 나름대로 최적화해서 만들어 빠른 멀티하는 빌드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2차전처럼 크리트핀들을 활용한다면 언데드가 상당히 라운드 오브아웃도 사냥하기에 좋은 맵입니다. 구울로 네. 사냥하기보다 핀드로 사냥할 때가 훨씬 속도와 가속이 붙거든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두 선수가 과연 어느 선수가 자기 자신의 믿고 온 체제를 그리고 믿고 온 전략을 확실하게 관철시키는지 상대를 그래서 속이면서 굴복시킬 수 있을지 초반에 가져온 전략이 아마 그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상당한 승패가 가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고집이 아주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요? 종족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자신의 경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3라운드를 가져가게 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3선 승제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는 2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쳤습니다. 정말 잠깐 쉬는 사이 두 선수의 표정은 네. 정말 경기를 하고 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1대0 상황에서 1대1. 이제는 뒤지고 있다가 따라잡은 사람이 더 기세가 붙는 거고 반대로 지금 보이시는 김동우 선수는 약간 초조해지는 거죠. 그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힌 특효약은 이번에 1승을 가져가는 겁니다. 라스트 큐, 그가 이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심리전, 마인드 컨트롤에 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두 선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시 쪽에 위치해 있는 진영이 휴먼, 예. 라스트 큐, 김동우 선수의 휴먼 진영입니다. 자, 그리고 7시 대각선이에요. 김동문 선수의 언데드 7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 트랭킬 패스 프라임에서는 1시와 5시였습니다. 그리고 예. 이 경기 맵 자체가 앞마당과 앞마당선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가로거리나 세로거리에 걸려서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 그럴 경우에는 양쪽에서 먼저 찌르는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찌르기를 한 선수가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네. 지금 같은 대각이라면 뻔합니다. 그렇죠. 둘 다 엄청나게 사냥을 하고 엄청나게 영웅 랩을 갖춰주고 엄청나게 자기가 원하는 체제를 다 갖춘 다음에 거하게 한타 싸움이 일어나겠죠. 정말 거하게? 예. 자, 코스를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코스로 어떻게 치고 들어갈 때 상대방과 언제 만날지 사실 이 두 선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라운드 오브아웃이라는 맵의 구성 자체가 대각선 라인에 걸렸으면 타는 코스 라인에서 겹치는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정말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누가 더 빨리 가져가냐지 방향성의 차이를 가지고 선수가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화면에 잡히신 분이 조화닷컴 사장님이십니다. 예. 이분께서 또 이제 좋은 대회를 또 많이 열어주셔야 그렇죠. 되겠어요. 저희 워크래프트 매니아들을 위해 정말 고마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죠. 네, 또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현장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김동문 선수의 선택, 이 카드, 사냥을 선택을 하지 견제를 선택까지 어떻게 됐던 간에 김동문의 카드는 저는 핀드와 겹쳐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핀드를 쓰기를 은근히 내심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 현재 언데드 체제를 봐서는 빠른, 방금처럼 굉장히 빠른 크리트 핀드 체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김동훈 선수도 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땡기기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피전 투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역시나 빠른 멀티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금에이지와 가죠. 품맨 등장. 로스템퍼가 똑같은 빌드입니다. 품맨 두 기가 사냥에 가담하고 약간 안정적으로 돌리는.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언데드가 멀티를 방해하러 찌르기도 상당히 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휴먼의 멀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우리 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로스템플보다는 약간 버겁죠. 저 펜더렌이라는 크립, 확장팩에 상당히 익숙한 크립인데 네. 강력합니다. 레벨 4에 밀리어택을 하는데 꽤나 매칩도 좋고요. 일단 이 손놀림이 예술이죠. 예. 예. 아, 그래도 역시 컨트롤 밀리샷 피해 하나 없이 잡아내네요. 네, 그래도 마나 포션이 나왔습니다. 김동호 선수. 그레이터 마나 포션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마운티킹 합류했을 때 넘겨주면 좋죠. 자, 그리고 역시 김동문 선수 초반에 구울과 데스나이트로 사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데드도 그렇고 뭐 각 종족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체제의 변환점을 잘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자신이 일단은 사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전을 계속 찌르는 그런 스타일을 할 것인지는 거기 최적화된 체제를 갖추는 게 휴먼보다는 언데드가 그런 체제의 변환상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방금 1경기에서도 봤지만 지금의 이 타이밍이죠. 그 멀티를 시도한다고 품맨 숫자가 좀 적을 때 그리고 사냥할 때 어느 소모를 하고 있을 이럴 타이밍에 언데드가 들어오면 수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대각선 거리는 김동우 선수가 상당히 반가울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김동우 선수의 이제 표정이 품맨 두 길이 잃고 난 후에 마치 자식을 잃은 이 아버지의 표정. 1.10 패치 이후에 이제는 그 밀리 어택이 아닌 레인지 어택이라는 크립들은 상당히 영리하죠. 그렇죠. 체력이 적은 품맨을 잘 골라서 그 도끼를 던지기 때문에 상당히 사냥할 때 품맨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역시 자신의 앞마당 쪽이라고 해야겠죠. 자신의 멀티 진영을 사냥하고 있는 김동문 선수입니다. 김동문 선수는 방금 전에 에콜라이트가 봤거든요. 휴먼이 빠른 멀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 해야겠죠. 자신도 멀티를 빨리 하느냐. 휴먼이 거리 먼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찌르러기도 난감하거든요. 아니면 뭐 사냥을 좀 더 중시를 하느냐. 아니면 멀더라도 분명히 지금 휴먼은 사냥 중에 품맨 피해가 많을 것이고 품맨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한번 피해를 주느냐. 이 판단이 있겠죠? 그렇죠. 이 데스나이트와 구울들의 이 단체의 움직임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아,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있는. 힘들어요. 아크메이지 레벨 3이 됐습니다만. 예. 아, 그러나 이 멀티가 안정화된다면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생기면 생길수록 김동우 선수는 좋은 것이고. 멀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네, 아, 근데 언데드의 진로를 보니까. 상점 들어서 니게이션 한다 하나 사들고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기세입니다. 김동문 선수라면 분명히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어떤 선택을 할지. 힙업이 아직 안 끝났고 마운티킹이 합류되기 직전 타이밍에 자, 일루전은 수서시라가면서 살짝 보니까 이거 일루전이다. 얼마나 일루전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다닐 리가 없죠. 아, 멀티 진영으로 향하네요. 갑니다, 갑니다. 일단 피전트는 살짝 공격을 해주고 준비하고 있는 김동우 선수. 아, 근데 이미 멀티가 어느 정도 그렇죠. 빨리 활성화됐기 때문에 골드만 소모하는 품맨은 금방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뒤에서 품맨이 압박해주고 그리고 타운홀에서는 밀리샷 변신에 싸우게 되면 언데드 러쉬 그다지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나가있던 사이에 자신의 유닛 쪽으로 이 피전트를 좀 유인해낸 김동우 선수 센스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시간 벌었어요. 아, 그리고 블랙 시타델을 빨리 들어가네요. 자, 리치 그리고 구울들 다 함께 나갑니다. 역으로 말하면 김동우 선수는 분명히 아까 판단해야 될 상황에서 멀더라도 러쉬를 와서 휴먼을 괴롭혀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괴롭혀주기 못하고 있어. 이러면 그 타이밍에서 차라리 자기가 사냥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김동문 선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게다가 블랙시타델을 빨리 눌렀는데 블랙시타델 가기 전에 에콜라이트 하나를 생산해놔서 멀티지역에 시도를 한 생각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언데드도 분명히 방금 로스템플의 경기처럼 멀티할 타이밍이 안 나와버리게 되면 이후로는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거든요. 네. 자, 김동무 선수 리치와 함께 만나면서 리치의 가세 그리고 마운틴킹도 합세를 합니다. 마운틴킹까지 나왔으면 분명히 1스킬 크랩 찍어왔을 확률이 크고요. 자, 그러나 이 멀티 견제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이 리치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경력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리게이션 왔는데 두 개가 있어요. 다 데리고 왔네요. 이거는 멀티는 정말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긴데요. 이게이션 완두 두 개로 워터 엘리멘탈 완전히 무력화 시켜주고요. 지금 이거 레벨 3이 됐습니다. 데스라이트 레벨 3입니다. 그리고 본진 쪽을 향하는 김동문 선수. 노바와 데스코일의 정말 절묘한 활용으로 아크메이지를 잡아낸다면. 교전 초기 상황에 쉽게 잡아낸다면. 예. 상당한 활약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직 매지컬 체제 갖춰지지 못했거든요. 지금 3아케인 체제입니까? 김동우 선수? 3아케인이네요. 와, 3아케인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3아케인이네요. 어댑트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고 나서 지금 매지컬 생산한 체제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멀티를 지금 김동우 선수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지금은 시간 끌어 좋을 게 없죠. 어차피 언데드는 나무 캐던 굴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휴먼이 시간을 주지 말고 최대한 자기의 정력으로 싸워야 되죠. 지금 시간을 주게 되면 어차피 저 아케에서 매지컬 유닛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댑트 트레이닝 중입니다. 운명을 갈라요. 이제는 정말 양 선수 좋은 판단 해줘야 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휴먼 유닛들 도착.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두 선수가 되겠어요. 인벤토리를 보고 상대가 니게이션 한 대 두 개 들고 있는 거 보면 절대 워터 엘리멘탈 뭉쳐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김동무 선수 두 개가 크게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또다시 휴먼한테 아무 피해 못 주고 언데드가 돌아간다면 이 멀티를 파괴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프렌즈업을 기다렸나요? 자, 프렌즈업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 있다가 싸우자라는 얘기인지. 자, 그러나 김동무 선수의 본진 쪽에서 멀리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프렌즈업은 휴먼 소서리스가 갖춰진 시점에서 전혀 무력해집니다. 이미 그럴 타이밍이 지났어요. 소서리스부터 먼저 뽑고 있죠. 아, 힘든데요, 언데드 이러면요. 자, 왠지 김동문 선수가 조금은 주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분명히 칼을 뽑아들였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지금 저 먼 거리 러쉬와 놓고 아무런 피해 못 주고 돌아간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운영 상황에서요. 김동문 선수 분명 지금은 뭐 반대로는 사냥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상대방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프렌즈업 되고 소설리스 아직 합류 안 했을 때 지금 합류되고 있는 썬더클랩 일단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아크메이지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크메이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시감치 미리 도망갔나요? 오른쪽 끝에 걸려있네요. 아, 이미 사냥 종료됐기 때문에 이러면 사냥의 후위공을 효과도 별로 못 보는 거고요. 지금 마운틴킹 썬더클랩으로 너무 크마락 해주고 있는데 자, 마운틴킹 레벨 2가 되는 순간 마운틴킹을 노리는 이겟동문 매지컬이 점점 추가되고 있죠. 마운틴킹으로 처음부터 탓합니다. 그럼 9월 2개 남았습니까? 힘드네요. 멀티를 언데드가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 뭐 김동문 선수 이 초반 40선에서의 러쉬 멀티 견제도 실패.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닛에서의 차이가 극심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힘든데요. 게다가 멀티 지역은 지금 피션트가 딱 지키고 있고요. 김동훈 선수 아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뭘 하면 이기는지 아는 거예요. 언데드한테 멀티만 안 내주면 거의 90% 이상 이긴다는 생각이거든요. 김동훈 선수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지배적일까요? 일단은 상당히 더 이상은 판단할 언데드가 그 가져와야 선택할 가짓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찌르게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찌르러 가더라도 이제 휴먼이 매지컬이 다 갖춰진 타이밍에 뭐 교전 상황이 나면 거의 필패고요. 네. 하지만 또다시 찌르러 가는 것 같네요. 뭐 이 상황에서 더 선택할 게 없기도 합니다. 자, 김동우 선수의 이거 이 팜은 지금 김동우 선수의 아마는 멀티 쪽입니다. 그렇죠. 여유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저런 여유도 생겼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멀티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이런 생각이죠. 두발심 되게 만드는 슬레이지요. 바로 저런 것들이. 마운틴킹을 열어봤습니다만 뒤쪽으로 오히려 포탈을 타겠죠. 예, 그거 어쩔 수가 없겠지요. 아쉽습니다. 대각선 거리가 나왔을 때 판단을 뭐
제가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지만 찌르기를 판단했으면 더 악착같이 집착을 했어야죠. 예. 분명히 피해를 더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이제는 휴먼이 약할 수 있는 타이밍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휴먼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정말 이 휴먼이란 종족 자체가 정말 뭉치면 뭉칠수록 모이면 모일수록 그 이수기가 힘든 천옥성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언데드한테는 더 그렇죠. 네. 자, 김동문 선수 경기는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풀어가는 그 마인드 멀티를 하러 갔는데 팜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정말 저런 순간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떻게든 멀티는 해야 됩니다. 저라면은 이 상황에 멀티를 하겠어요 그냥요. 그래서 휴먼 병력이 차라리 저 먼 거리를 와서 파괴하러 오게 만들었지 그냥 있어서 지금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휴먼은 유유자죠. 뭐 지금 뭐 사냥을 하던 전투를 하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김동문 선수가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그랬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이 전투적인 경향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또 한번 스크롤을 구비하고 이 지역의 엔시언트 윈드고 저거 뭘 줄까요? 기본적으로 리인카네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살아나죠. 한 번 살아나는데 두 번 죽죠. 예?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줍니다. 이곳은 라운드어바웃의 사냥터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포인트죠. 네. 또 한 번. 워스터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범위도 정말 크네요. 잡아내는 김동우. 여기 잡아내면 휴먼 영웅의 레벨이 정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레벨은 역시 해우죠. 아크메이지 레벨 업. 그리고 오브 오브 프로스트죠. 와, 좋아요. 저거는 아크메이지가 들고 있으면 위치가 가뜩이나 발느린데 계속 얼면서 도망 못 갑니다. 여기를 잡고 여기 멀티라네요. 이거는 휴먼이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 어느 정도 몰래 멀티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김동문 선수의 뭐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안타까운 부분. 오버 플러스는 아크메이지한테 넘겨줬죠. 일단은 언데드가 해야 될 선택은 분명히 여기서는 사냥입니다. 사냥 휴먼보다 빠르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휴먼의 사냥 코스를 미리 선점해 나가야 되죠. 그런 판단에서는 자신이 지금 가까운 남쪽 지역보다는 북쪽 지역 들어가 사냥하고 있는 김동문 선수, SD 고스닥 김동문 선수의 판단은 좋습니다. 코스는 괜찮아요. 네. 자, 지금 휴먼은 갇혀대로 모두 갇혔습니다. 1라운드 때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이너파이어까지 모두 완벽이 된 상태에서 3 히어로 체제, 팔라딘까지 합세를 하면서요. 휴먼은 점점 반단해지고 있습니다. 파이어까지 나왔네요. 야, 이러면 뭐 얼리고 태우고 영웅의 공격력이 상상 초월이죠. 자, 워터 엘리멘털까지도 늠름한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아크메이지가 레벨 5를 넘었기 때문에 글쎄요. 3스킬 워터 엘리멘털은 불을 갖고 상대하기 정말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길 아픈데 포지션까지 당했어요, 구울을. 아,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이 한 개 한 개 얼마나 소중한데 말이에요. 바로 아래 지금 휴먼이 있습니다. 다음 포탈을 타고 무조건 도망가야죠. 아이템만 챙기고요. 레드 드레이크는 자, 뒤도 돌아보면 안 될 듯 싶습니다. 아, 썬더리자는 선수 상황에 구입한 판단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라운드 어바웃의 포인트는 용병 활용. 미쳐지지 않는 거죠. 자, 김동문 선수가 선택을 한 것은 몰래 멀티 이후에 이 용병을 좀 활용해보겠다. 교전 상황이 났을 때 썬더리자드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가지는 피어싱 어택이 매지컬을 잘 잡아내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상황 모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운틴킹이 레벨업이 잘 됐을 경우에 상당히 압박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휴먼이 사냥할 곳을 지금 미리 언데드가 다 가져가 놨거든요. 그렇죠. 그 판단이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와선 드네요. 자, 김동문 선수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금 또 확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일단 구비를 하고 만약에요. 멀티 네. 하나만 정말 제대로 돌리면 이거 언데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냥 코스 선정이 너무나 좋았어요. 게다가 예. 극적으로 12시 지역에서 6레벨 아이템도 챙기면 썬더리자들을 가져간 게 나이스 플레이였죠. 이곳에 있는 에코라이스를 보내는 게 조금 문제네요. 멀어서. 예. 썬더리자드 한기와 함께하는 6시 지역 바로 가서 저 지역에 6레벨 아이템 하나 더 가져가면 썬더리자드 확충하겠죠. 엔시언트 웬디고를 먼저 노리네요. 자, 이제 바야흐로 완전 사냥 모드 돌입을 했고 예. 그리고 결국 정말 말씀하신 그 거한 한타 싸움이 언제 벌어지느냐, 그때까지 얼만큼 대공을 쌓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울만으로 엔시언트 엔디고 잡기는 상당히 힘드네요. 쿵! 지금
뭐 완전 어킴 무시 아닙니까 언저 입장에서는요. 네. 멀티 없이 자원 충당의 주 요소는 지금 사냥이고요. 일어나자마자 한번 두었어. 데스나이트가 레벨 6이 된다면 썬더리자드가 죽어도 애니메이션들 한 번 더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거 참 정말 정확한 워스톰프를 눈앞에서 볼 수 있네요. 데스나이트 레벨 6이죠. 자 데스나이트 레벨 6. 리치 레벨 어땠습니까? 지금 영웅 레벨 한번 레벨 확인해 볼까요? 레벨 4, 5 정도 됐겠죠. 지금 레벨 레벨 5입니다. 5입니다. 리치도 레벨 5. 분명 언데드 아 레벨 5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브렐리언스 오라를 주는 아이템을 들고 있어요. 아 이거 저 알콜라이트가 저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이 멀티에 실마리를 던져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기지역 기지역 가져가고요. 썬더리자드 하나 더 구입했죠. 에스고섭의 용병술. 아, 근데 이렇게 영웅 투영 레벨업이 높아진다면 블랙스타의 빨래 갔을 때 드레드로드도 추가를 했으면요. 예. 3레벨 정도만 돼도 슬립으로 상당히 마운티킹을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들어왔네요. 자 지금 이제 본진 쪽으로 또 한번 공격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결승전 조합의 제4회 결승전에 모든 실마리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레드 드레이크는 피어싱 어택을 활용해서 뒤쪽에 있는 예, 매직컬 때려줘야죠. 아 마운티킹을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마운티킹은 결국은 잡아내고 싶다라는 것이 김동근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운티킹은 잡히지 않고 썬더리자드가 제 역할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매칭 역할을 해주면서 슬램을 써줘야죠. 마운티킹은 안 죽었어요. 마운티킹 지금 또 극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예, 힐링이 많이 됐죠. 힘드네요 김동근 선수. 분명히 블라이트 위였고 교전 상황에서 진영만 잘 잡았으면 잘 싸워볼 수 있었습니다만 네. 너무 마운티킹 집착을 했고 결과적으로 영웅 키에 집착하면은 그 영웅을 못 잡아냈을 경우에는 완전 부작용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구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아 이제는 1.4 할 만한 병력도 많지 않고요. 자 이거 마운티킹은 쭉 하고 들어가서 크랩 한번 쓰고 뒤쪽으로 와서 힐링 받고 라스트 킬 김동우 선수는 마운티킹 제발 1.4 해줘 이거거든요. 마운티킹 레벨업 됐습니다. 이거 거의 자, 레벨 결국 서들자드 잡아내면서 아 힘들죠. 언제든 본진 깊숙하게 휴먼의 이리들이 들어갔습니다. 리치도 위험합니다. 데스나이트가 만화가 있다면 애니메이트에 써도 되는데 마운틱킹 결국 안 죽어요. 지지 에스고솝 김동호 선수 결국 용병술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다 바로 지금 우리 이 선수에게 지지를 선언합니다. 단단한 김동우 그의 멀티 네. 아, 김동우의 멀티는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키는 휴먼대입니다. 정말 김동우 선수가 필드로 자리를 잡는다면 아, 김동우 선수 라스트 하면 저는 바로 멀티 하고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2대1의 스코어입니다. 휴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우 선수 라스트 큐. 자, 이번 경기를 간략하게 뭐 여점 정리를 하신다면요? 일단은 그 초반에 그 언데드가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김동원 선수의 판단이 약간 애매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이후에 기가 막힌 사냥 코스의 선점, 휴먼이 사냥 코스 미리 가서 언데드가 차지하면서 영웅 레벨 잘 올렸고요. 12시 지역, 6시 지역 용병 활용하는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단, 마지막에 모든 걸 결정된 한타 싸움에서 마운티킹에 지나치게 집착을 했던 게 레벨 3의 팔라딘이 뒤에 서포트를 해주고 있으면 계속해서 홀리라이트로 마운틱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마운틱을 못 잡아냈다는 점이 그 교전 상황의 패배를 가져가게 됐고 그 패배가 언데드의 종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2대1의 스코어로 휴먼 김동우 선수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4라운드를 김동우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은 김동우 선수는 2회였나요? 그렇죠. 2회 때에 이어서 지금 또 한 번의 챔피언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는 조합의 사상 최초로 두 번 우승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김동문 선수가 4라운드 잡아내면서 5라운드까지 가게 돼서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조합의 사상 첫 언데드 조합의 아니에요. 사상이자 뭐 예, 워크래프트 역사상 처음인가요? 그렇죠. 워크래프트 메이저 대회 그리고 준 메이저급 때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처음으로 언데드가 우승하는 네. 그런 예, 역사적인 순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 여러 번 나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에 치러질 경기 맵은 라이벌리 시티가 되겠습니다.